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제가 일요일날은 웬만하면 영상 작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두 개씩 제가 올리잖아요. 아마 저만큼 열심히 영상 올리는 유튜버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웬만하면 쉬는데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막 리퀘스트가 너무 많아서 일요일에도 가급적이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DNA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안드류 라이핸드 비디오도 이제 볼 거예요. 예, 약안 피처링의 월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디입니다. 월디. 이거 약안 해석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 음악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가사가 봤는데 이게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알고 있었어. 이제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거? 우리는 이만큼 해냈고 베트남에서 지금 힙합이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우리는 겁나 핫한 래퍼들이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만 현재 지금 베트남 힙합 씬이 엄청 뜨겁긴 해요. 맞습니다. 수많은 래퍼들이 기업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게 인기의 척도가 되겠죠. 진짜 인기 많아진 것 같아요. 안드류 라이핸드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정말 초창기 때 이제 한번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볼까라고 시작했던 아마 영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안드류 라이핸드 비디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보이랑 안드류 라이핸드를 통해서 베트남 힙합을 먼저 알게 됐어요. 한 2년 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두 사람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서 제가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들을 알고 있고 음악들을 즐기고 있죠. 게다가 안드류 라이핸드와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늘상 좋아하는 래퍼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월디가 피처링을 했으니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끝내주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드류 라이핸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고가의 아이템들, 멋진 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쇼잉하는 래퍼라서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그래도 근접한 바이브들을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지 기대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안드류 라이핸드의 약안 피처링 월드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이 거꾸로 가는 차는 G-Wagon인데? 에어조던 1. 이거 2020년 신형 G-Wagon 아니에요? 나 이 차 존나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드림카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의외로 이런 슈퍼카들? 좀 이렇게 얇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보다 오히려 이런 G-Wagon 같은 차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바뀌어진 벤츠 엠블럼하고 저 앞에 모양 보세요. 아, 이게 힙합이지. 아마 빈스랑 함께 가장 좀 아웃핏의 럭셔리함을 가장 많이 뽐내는 래퍼가 저는 안드류 라이핸드라고 생각해. 확실히 안드류는 제가 베트남 힙합 처음 들었을 때부터 느꼈지만 랩이 굉장히 그 레이백하고 좀 유연하게 해요. 빡세게 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좀 이렇게 천천히 즐기면서 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잠깐만. 방금 전 저 여자 모델이 자세가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하게 하는데 얘 유튜브니까
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디다. 약간 월디가 학교에서 보면 왜 그런 블리 같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되게 코믹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시작부터 끝까지 블링블링 했거든요. 아, 월디는 밴데나를 저렇게 두르고 있어서 그런지 무슨 투팍 같다. 오. 아, 역시 월디야. 와, 역시 내가 래퍼는 제대로 알아봤다니까요. 아, 정말 잘해. 아, 지금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아요. 약간 자신이 이 힙합의 어떤 헤비웨이트 챔피언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랩하는 것 같아. 여기 월디의 그 화음 싸우면서 이렇게 멜로디 랩 들어가는 싱잉 랩 파트 있죠? 와,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비트는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월디가 너무 이 분위기를 턴업 시켜주고 있어. 저 루이비통 후디 아니에요? 되게 멋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조금 기대치가 높았나봐요. 예전에 안드레 뮤직비디오들이 워낙 좀 화려하고 약간 럭셔리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래퍼들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듯이 안드로이가 보여주는 어떤 바이브나 색깔은 진짜 미국 힙합에서는 이런 느낌을 가져오고 있어. 미국 힙합에서는 래퍼들이 이런 옷을 입고 우리도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스와잉을 보여주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드로 라핸드 음악을 굉장히 좀 괜찮고 뮤직비디오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뮤직비디오였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처링에 월디를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월디도 아마 굉장히 떡상할 래퍼라고 생각이 되고, 월디뿐만 아니라 저는 라잇이라는 래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주목하는 래퍼가 이 두 명인데, 자신의 랩벌스가 주어지면 진짜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랩벌스 안에 기가 막히게 잘 갖고 와요. 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전 비디오들이 좀 더 멋있었던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